일본에서의 한류 열풍, 이 정도입니다. 예, SM타운이 일본 도쿄돔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만 명, 2만 명, 이 정도가 아니라 무려 15만 명의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 직접 확인해 보시죠. 도쿄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인 도쿄 스페셜 에디션이 3일간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일,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총 36명이 출연해 도쿄돔을 뜨겁게 달구며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뽐냈는데요. 전성 매진은 물론 청중 15만 명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며 한류의 인기를 몸소 입증시켰습니다. 한국 걸그룹 열풍을 일본에도 전파한 소녀시대의 화려한 무대가 열렸는데요. 특유의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으로 일본 열도를 뜨겁게 사로잡았습니다. 내년 일본 정식 데뷔를 앞둔 FX의 무대인데요. 섹시한 안무와 몸매를 강조한 의상으로 팬들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일본에 정식 데뷔한 샤이니. 일본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강렬하고 화려한 댄스를 선보였는데요. 멤버 각자 나름의 일본어 실력으로 인사를 하는데요.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귀여운 모습입니다. 슈퍼주니어 특유의 인사법, 일본에서도 어김이 없었는데요. 일본 첫 싱글 미이나로 오리콘 싱글 주간 2위에 오르기도 했죠. 다음으로는 일본 진출 첫 성공 사례로 꼽히는 보아. 일본 데뷔 10주년 만에 처음으로 도쿄돔에 오르는 감회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10년 내공의 유연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보아. 혼자서도 넓은 무대를 가득 채우는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와이어를 타고 등장한 동방신기. 공중에서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에 관객들은 도쿄돔이 떠나갈 듯 함성을 질렀는데요. 일본 최정상 아티스트로 우뚝 선 만큼 파워풀한 안무와 퍼포먼스로 한층 더 남성다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H.O.T의 히트곡 빛을 함께 선보이며 4시간여 동안 이어진 대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도쿄돔에 울려 퍼진 K-POP의 떼창. 의미 있는 무대였던 만큼 더욱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대성황을 이룬 SM타운의 도쿄돔 공연. 여전한 한류 파워와 K-POP의 진가를 실감한 뜨겁고 멋진 최고의 무대였습니다.